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한국 모바일 이용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25%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플랫폼 에베니의 2017년 1분기 소비자 앱 사용량 집중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한국 이용자의 하루 평균 총 이용 시간이 약 200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브라질, 멕시코, 일본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간 중에서 25%가 게임 카테고리에서 사용되는 반면에 브라질과 멕시코 등의 이용자들은 소셜과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에서 50%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설치된 앱 중에서 30에서 50%에 해당되는 평균 30개 이상의 모바일 앱을 매달 실행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대상 국가의 사용자들은 하루 최소 9개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iOS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이용자들보다 하루 평균 약간 더 많은 모바일 앱을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iOS의 사파리와 안드로이드의 구글 등 수많은 선탑재 앱의 효과로 유틸리티 도구 카테고리 앱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소셜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셜 카테고리가 그 뒤를 이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이슈들 점검해보는 핫클릭 시간이었습니다.